조금 그럴싸한 거? 뭔가 우리 아내가 나를 위해 특별하게 뭘 해줬다. 그럴 만한 거 뭐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인풋은 굉장히 적고 아웃풋이 큰 음식을 제가 요구했거든요. 그만드리고 뭘 하나 더 해볼까? 저 알려주세요. 기본적인 밥 요리도 좋지만 뭔가 하나 좀 보여지는 거. 맨날 해만한 게 없어. 맞아요. 아예 네. 뭘 먹어도 실력이. 아, 너무 좋았어요. 진짜 와서 해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어? 뭐지 뭐지? 뭘까요? 아, 너무 궁금해요. 어? 이거 뭐야? 제 레시피거든요. 그래서 많이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참간초 파스타라는 게 있어요. 참간초 파스타라는 게 있어요. 참간초? 네. 어? 참간초? 저 인터넷에 없는 거예요. 진짜? 네, 유튜브에도 없어요. 참 간단한 이름이죠, 이름도? 참간초? 엔초처럼 그런 초가 들어간 건가? 그건 아니고 참기름 간장 식초. 참기름 간장 식초요? 네, 참기름 간장 식초, 설탕. 오. 무슨 맛이지? 궁금하다. 그걸로만 해서 차가운 파스타를 해보려고요. 아, 진짜요? 네. 차가운 파스타로? 아, 차가운 파스타. 오, 맛있겠다. 해볼까요? 네, 쉬워요? 이제부터 쉽습니다. 그럼 우리 양념 만들까요? 네. 참기름 3개. 하나, 둘, 셋. 하세요. 저렇게 옆에서 같이 하나. 해야 몸으로 익히는 거라고. 맞아, 맞아. 왜 알려주시더라고요. 셋. 간장. 네. 3개 반. 3개 반. 3개? 네. 반. 이렇게 붙어서 완전히 일타강사처럼 가르쳐주니까 너무 좋다. 우리 집에도 좀 오세요. 한번 오세요. 식초는 신 거 좋아하시면 2개, 신 거 안 좋아하시면 1개 반. 어허. 설탕, 달달한 거 좋아하면 2개, 아니면 1개 반. 1개 반. 응, 1개 반. 근데 전 2개 넣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2개면 나 2개. 냄새 끝내주게 달콤하다. 깨가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깨 넣으시면 더 맛있어요. 늦게 넣어요, 기본상. 네, 그럼 섞는데 섞이고 있는 기분이 잘 돼. 아무것도 없으면 안 섞이는 것 같거든요. 참깨를 몇 개 넣으면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져요. 아무것도 안 움직이면 되게 요동하는 것 같아요. 네. 뭐야, 깨라도 돌아다녀야지. 맞아. 맞아. 깨 넣으면 뭔가 느껴지니까. 맛있겠다, 색깔이. 그렇죠, 농도가. 맛있을 것 같아요. 농도가 맛있는 농도야. 고소할 것 같아. 고춧가루도 반 스푼만 넣을게요. 반 스푼만요? 3반, 1반. 매운나 테스트 해봐야지. 매운나 테스트 해봐야지. 자, 참간초 설 몇 개? 과연? 야, 긴장돼. 3.3, 1.3, 2. 1.3은 뭔가요? 아, 1.3. 그냥 이해를 되겠다. 네. 네. 세상에 정해진 건 없어요. 입맛은 정말 성격만큼 다르거든요. 이게 이제 가이드라인이라 생각하시고 요리하시면 돼요. 너무 좋다. 캡처해놓고 싶다. 저 비율만 아시면 저거는 필패예요. 오, 소스도 시원하게 냉장고에 잠시 넣어둘게요. 아, 네. 얘네 끓어요. 끓어요? 파스타면 넣을까요? 끓을까요? 보세요. 이렇게 한번 틀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오! 네. 이렇게 한번 틀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오! 되게 잘 와. 아, 저거 너무 멋있어. 비틀어서 그냥 무심한 듯 시크하게. 항상 아내가 볼 때 해야 돼요. 차게 먹을 거라서 너무 심이 있으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요? 재료손질부터 하는 게 좋긴 해요. 고기는 금방 볶으니까. 네, 그래요. 아, 칼잡이에요, 칼잡이. 칼질 참 잘하시네, 진짜로. 물을 항상 약하게 하세요. 약하게. 고기가 넉넉하면 좋죠? 그죠. 다짐육? 네, 다짐육. 돼지고기 다짐육. 돼지고기에 수분을 다 날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비린내 나요. 네. 비린내를 날린 다음에 간장하고 굴소스를 넣어주세요. 한 티스푼 정도씩 넣을 거예요. 오, 맛있겠다. 야, 색깔이 맛있는 새끼야. 참간초 파스타가 냉파스타이기 때문에 좀 간간하지 않으면 싱겁다고 느낄 거예요. 면은 이제 꺼내서 헹굴게요. 조심하세요. 뜨겁습니다. 아니, 이렇게 먹잖아. 나 궁금했어. 계속. 아, 맞아. 이렇게 먹어요. 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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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게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맛이 똑같아지고 있어요, 자, 면은 이제 꺼내서 헹굴게요. 제가 끓일게요. 부기만 해주세요. 네. 그럼 훨씬 쫀득쫀득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냉이 되는 거죠, 냉파스타가? 네, 차가운 파스타라서 됐어요. 이제 저희는 적당히 1인분을 넣으세요. 네. 1인분 넣으시고 여기다가 먼저 양념을 넣고 이걸 비벼야 돼요. 설탕 밑에 있는 거 잘 떠서 일단 한 세 숟가락 넣고 비비세요. 그게 먹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간단하게 해드실 수도 있고 집에 다 있는 재료니까. 네, 참기름 간장 식초 설탕 다 있으니까. 저렇게 국수처럼.
너무 맛있겠다, 논파스타. 약간 메밀국수 비슷한. 야, 이거 되게 이거는 맛있다. 되게 맛있어. 이건 조금 맛있는 게 아니고 되게 맛있어. 야, 맛있다. 맛있어요, 이건. 짜증이 나네. 짜증이 날 정도로 맛있어요. 약간 현기증 나요. 그리고 이거는 할아버지부터 아기까지 다 먹어요. 야, 이건 맛 없을 수가 없지. 어. 맛있잖아. 맛있는 건 예쁘게 담아야 돼요. 오. 와, 한다, 한다, 한다. 오. 아, 전 손님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특식이다, 특식. 특식, 특식. 특별한, 진짜. 양파는 꼭 식초물에 담갔다 뺏어 쓰세요. 그냥 넣으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가지런하게 하는 게 난 제일 좋더라고요. 오. 어, 맛있겠는데? 와, 저게 포인트다. 아니, 이게 중화 요리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짜장면을 이렇게 해놓은 느낌이야, 간짜장을. 거기다가 여름에는 얼음도 한 다섯 개만 꼭 넣으세요. 아,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 별식으로 괜찮네. 야, 이. 야, 이. 뭘 하셨길래.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왜요? 이거 남편! 어머! 아유, 나는 몰랐다. 아, 몰랐다. 남편 얼굴, 아, 김남일 선수신가요? 네, 턱이 뾰족해요. 어, 꼬리에요. 어, 멋있다. 야, 이거 되게 멋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어머. 아, 귀엽다. 이게 사람 얼굴이야? 잘했다. 아유, 나는 몰랐다. 아, 몰랐다. 애기를 이렇게 먹는다고. 이러면 너무 재밌겠네요. 네. 되게 기발하시다. 그죠? 영혼이 맑으시네. 완성했습니다. 어, 이거 먹기 너무 아까워. 많이 드세요.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것만 줘도 아이가 반찬으로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양파도 많이 넣어서 샐러드처럼 버무려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근데 이거 별식으로 괜찮지 않겠어요? 아,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별식으로 괜찮네. 진짜 너무 괜찮다. 어? 뭐야? 받아야 되는데. 여보! 오빠! 너 삼촌이야, 삼촌! 안녕. 정우야, 반가워. 아빠는? 아빠 보여줘봐. 아빠 인사하게. 오빠! 어디야? 집 아웃소. 집 아웃소. 아! 봤죠? 김남동님. 저 이런 여자예요. 방송인 다 됐네. 이제 그 집에 가려고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아, 되게 벌주말 것 같아, 남의 집에서. 너무 오래 있었죠. 당황했어. 마지막 그 같이 그 사모님하고 같이 파스타를 만들었어요. 사모님! 당황했어. 네, 뭐라고 해야 될지 뭐 갑자기.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닙니다. 다음에 제가 또 맛있는 요리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식사 한번. 네, 좋습니다. 왜 저렇게 어색해요, 지들이? 지들이 왜 그래? 우리 집에 오셔서 이렇게 요리해 주셨으니까 나도 가끔 가도 되지? 알았어, 오빠. 이거 맛있는 거 오면 줄게. 저 안녕.